오늘 우리 희영이 너무너무 잘했어. 맞아요. 영아, 뭐 갖고 싶어? 펌프. 펌프? 어서 오십시오. 네. 어, 그래 알았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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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리고 말이지, 아까 내가 부탁한 이쪽입니다. 바로 좀 준비해주게. 여기다 공주님 여기 앉으시고 코트 주시죠. 당신 어땠어? 오늘 우리 희영이가 제일 이뻤지? 그럼요, 우리 딸인데. 희영이 뭐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남단진 입선거 인명검색 실시한다 이사. 뭐야 저거? 안 돼! 이름 불러 가세요!
전투 내 속기 철수하라. 선사 충전 후 재진입한다 이사. 임대원, 운전 지시 못 들었어? 지시에 따라. 야, 임준호! 쌈박질이 안 된 줄 알아? 두 사람 힘을 썼어. 죄송합니다. 좋은 시대가 돌아왔다. 나 다시 한번 내일에 참견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완식군, 담배 끊는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하다못해 작심 3일이라도 가라앉마. 으, 진짜. 야, 내가 안 핀다, 안 펴, 안 펴. 야, 역시 산타는 기쁜. 무사히 하산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 에휴, 네가 맨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실력이 늘질 않지, 자식아. 야, 27에 안나 프로 나가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 정도는 잘하는 거지. 야, 안나 프로나만 가고 말래? 에휴, 이발놈 자꾸 조칠래? 야, 니들 가게로 올 거지? 아, 미안해요.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정 준비 시작해야지. 갑작스럽게 자리 이동 있어서요. 하필이면 이럴 때냐. 하여튼 안나푸르나는 에베레스트하고 다르다는 걸 명심해. 나 먼저 간다. 가세요. 이따 봐요. 아.
야, 새바람 씹히게. 야, 최정일이. 예. 너 말해 소방학교 때 너무 부지투하면서. 예. 그놈 원래 성격 그렇게 지랄 같은 거냐? 야. 글쎄요, 문제를 일깔할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뭐? 뭐? 야, 임마. 그런 놈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쌈박질을 하냐? 아, 또 꼬아내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할 때냐? 아, 시끄러. 그게 뭐 꼭 강대원 잘못이야? 그건 그렇고 말해요. 그 임대원 말이요. 어? 임대원 그놈아도 거칠기는 참 무지하게 거칠대요. 꼭 소싯적에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됐어, 됐어. 그 자식들한테 다음부터 현장에서 그런 일 있으면 그놈도 안에 죽여버릴 텐데 봐봐. 아하, 좀 그만 좀들 해. 어? 뭘 그만해 형? 형은 보고도 볼래? 지들 꼴리는 대로 행동하는데? 내 7년 동안 이 생활 하면서 싸움. 뭐 하려고 그러냐? 어, 컴퓨터로 심할서 쓰게. 너 심할서나 써봤니? 심할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김대훈님 같으면 대처 없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놈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아이, 결국은 잘했지 뭘 그래. 한 생명 더 구한 게 어디야? 누구야? 아이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아이, 왜 빌어? 아이, 무거워 죽겠는데. 믿기지 않다니까, 그렇지. 수고하십니다. 여기 유조대 사무실. 여기 임준우 대원. 예,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임준우 대원. 아, 대원님, 대원님, 시원하게 이거 하나 주십시오. 아유, 대원님, 이거 하나. 예, 예. 아유, 뭐 하는 거. 대원님, 이거 하나 주십시오. 아이, 하나 주십시오. 임준우 대원, 그렇지만 다 살릴 거예요. 저 양반 살렸으니까. 이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지구야. 매달 예능곡간에 사고 발생하지. 아이, 다치지 마. 조심해. 하지만 이곳에 이런 모습도 재개발이 되면 곧 없어지겠지. 좀 쉬었다 갈까? 예. 자. 담배 끊었어요. 그래? 자, 담배 끊은 놈하고 상중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에베레스트 등반 중단 모습 끊었습니다. 그래? 뭐야? 아니 말이오. 저기 드세요. 그러면은 그 119 매거진에서 산탄다고 나왔던 그 대원이 바로 강대원이야? 예. 아니 언제 그 시간 내 가지고 산 타고 그랬디야.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산 타겠네? 예, 조만간에 히말라야 갑니다. 이번엔 안나푸르나가 목표거든요. 이야, 그래? 안나푸르나? 미안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 글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백방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월급에서 반을 떼어가면 나한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혼자 먹어. 어서 왔습니다. 어, 말 먹어요. 아, 씨발 이놈의 흉청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가시질 않네 이거. 아이고 냄새. 아유, 진짜 밥 먹고 있는데. 자, 씨발 냄새가 나는데 안 난다고 그러지? 이 형님이 그 개새끼 찾아두는데 얼마나 생고생을 다했는데. 아니요. 그딴 일이 뭐 어제 오늘 일이야? 참 싫은데 진짜. 저. 그 지난번 중국성 화재 때 말이야. 어디 들어갔었어? 오해할 것 같아서. 나 참 좀 이상하게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야. 전 사고 현장에서는 요구 조정만 봅니다. 하여간 형도 참 저런 놈하고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해? 어? 어여 어떻게 이거
갔잖아 그냥. 앞도 제대로 못 본다 이제. 그래도 형은 뭐 밥 많이 먹은 것 같던데? 자식아 두 숟갈밖에 안 떴어 임마. 자 빨리 끝내고 국식집 전에 돌아와야지. 양천배 여기 통제부 현재 상황 보고 바란다 이상. 자 빨리 움직여. 조금만 참으세요. 새끼야, 어? 너 때문에 쌍놈 새끼야, 좋은 녀석이 죽을 뻔했잖아, 하나 몰라. 그만 오십시오. 전 따라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뭐? 아, 이런 걸 동요라고. 어쩜 이 일은 내게 주어진 삶일지도 몰라. 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무슨 훈장쯤 되는 줄 아냐? 영웅 행사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넌 늘 그랬어. 혼자서 잘난 척, 혼자서 오른 척. 채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걸 못 기다려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야? 이거냐고? 그들한테는 1초가 지옥 같아.
슈퍼맨이 따로 없구나. 넌 산이나 타. 그러면 구조하다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애 아빠예요. 아니,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똑똑이 반. 어? 완전히 그때 놀러가 버렸어요, 그때 놀아. 반장님. 응, 맛있다, 맛있다. 정훈이 형 문병 안 가요? 가야지. 일 끝난 대로 가자고. 응? 왜? 누가 다치셨어요? 어제 좀 일이 있었거든요. 누구 덕에 훈장 달게 생겼죠. 화상 흉터가 좀 보기 좋아? 평생 남을 텐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임대원, 저 병원에 가서 꼭 치료받아. 이건 응급처치지 치료가 아니야. 누가 물에 빠진 거야? 왜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냥 가가지고 그냥 수영으로 빡빡빡빡 해가지고 그래서 딱 건졌어. 근데 입고 나간 거야. 아니,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공을 빡 빼서 그만하세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었죠. 아,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자, 그래요. 예린 씨 오늘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올려드릴게. 싸우면 난 더 좋지. 설렜거든요. 사장님, 이틀에 한 번씩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예. 고마워요. 정말 재밌는 분들이야. 그 박대원이란 사람 속도 위반했지. 너 쓸데없이 찾아오지 말랬지. 내가 뭐 오빠부러 하는 줄 알아? 와, 이런 거 오빠 힘들겠다. 오빠 어때? 어울려? 거꾸로 썼어. 이게 앞이야? 나도 소방관 시험이나 볼까? 근데 오빠, 난 가끔 오빠랑 헤어지는 상상을 해. 헤어지면 오빠가 날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래서 많이 힘들까. 오빠는 꼭 오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내 마음 알지? 예린이가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또 글래머잖아. 아닌가? 늦었다, 그만 가봐. 늦었다, 그만 가봐?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발에다 주든지. 임준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응? 응?
자야겠다. 천천히 먹어. 배고프면 누나한테 오라고 했잖아. 숨어있느라 그랬어요. 아저씨한테 들키면 우리 엄마 이렇게 되걸랑요. 아, 남해만 이뻐하지 말고 예린이도 빨리 결혼해서 얘기하는 나. 예린이 닮은 애기 낳으면 정말로 예쁘겠다. 그지? 에휴, 예린 자식 또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번번이 미안해서. 괜찮아요. 저 맞죠? 양천 소방서. 사복 입고 계시니까 잘 못 알아보겠네요. 어제 복도에서 잠깐 뵀었는데.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병문안 왔어요. 그러세요? 저기요, 여기 입원하신 분이요. 정말 준호 오빠 때문에 다치신 건가요? 우리 형사 아저씨! 아저씨! 빨리 죽여! 죽여!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알아서 한다는 사람 이러고 있어? 소방관이 무슨 벼슬이나 돼? 아, 그만두지 못해! 당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이씨. 못하러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아, 좀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아, 형수님 여전히 괄괄하시네. 형, 이 꼴이 뭐예요? 이게 다 임준우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형수님이 저러는 거 당연하지 뭘 또 왜. 마누라 성질이 원래 좀 그래. 아, 형 막말로 형이 잘못 돼봐. 애하고 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나는.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저 이거 이 재수 씨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 아유, 이러지 마세요, 좀. 형, 그냥 넣어둬. 보상금도 없는데 대신 나 다쳤을 때 그땐 더 신경을 써줘야 돼, 알았어? 아, 저 사람 참 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일 걱정하지 말고 쉬어. 그 빨리 일어나야지. 응? 예, 금방 일어날 겁니다. 좋았습니다. 왔어. 어제 정말 고마웠어. 유리 씨어서 와.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 준 외인이요. 아,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임대호는? 형은 뭐 또 그 자식 이쁘다고 찾아? 그리고 지가 양심이지 여길 어떻게 와? 아, 김대원. 뭐? 아, 김대원님이 눈치쳐서 못 오겠잖아요. 오지 말랬다 안 오냐? 그만해. 싸가지 없는 자식. 꼬챙이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아, 사람 참. 얘기를 그렇게 해. 있을 줄 알았지. 오빠, 나 어제 월급 받았다?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자. 오늘 영화 볼래? 요즘에 뭐 하더라? 아,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왜 그래? 너 앞으로 책담이 있으면 하지 마. 책담은 하지 마, 하지 마. 그 아줌마 좀 하지 마. 서두르지 마.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내 아픔이 좋아. 시급하라. 자, 서두르지 마. 내 이름 뭐야?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마음먹은 거 어디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무모한 짓 하지 마라, 임준호. 왜? 마음이 벌써 변하신 겁니까? 그만둬. 지금 감정을 흔들어서 멀어져야 되는 거야. 설득하면서 나가면 잡을 수 있어.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침이야. 무슨 대수작들이야, 이 새끼들아. 당장 꺼져! 선생님,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가 뭐든지 나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이 뭘 알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라가면서 다 작살해버렸다고. 애들은 어떡합니까? 에이씨, 어차피 빚만 남겨줄 거 죽는 게 도와주는 걸 없는 거. 아이에겐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발부둥치는 짓을 또 빚자내지 못이라고 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유성실업 작업 현장에서 밀린 인근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공장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유성실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간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수개월간 미지급된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인원이 해고돼 직원들의 시위가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긴급 출동한 양천 구조대가 왜 중도가까지도 대망대로 못하게 완전 대망했단 말이야. 좋습니다. 어차피 마음먹은 거 어디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저게 도대체 구조대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저런 말은 흥분한 요 구조자를 더욱 자극하는 말이 아닌가? 어떻게든 요 구조자의 행동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반대편에 있던 강대원마저 자네의 행동을 저지하라고 하지 않았나? 자살하려는 사람 주머니에 술병이나 흉기 등이 들어있다. 구조대원이라면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상황에선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선? 최선이라고? 지난번 사고에서도 자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벌써 잊었나? 도대체 자네가 구조대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알았네. 임대원. 그만 나가보게.
강대원, 당시 임대원의 판단은 구조 대원으로선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나? 당시 임대원의 판단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라도 임대원과 같았을 겁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두 사람 매근시켜. 오빠가 늦네? 그놈 오늘 좀 늦을 게다. 예, 저도 어제 뉴스 봤어요. 그 사진에 나온 여성 모습이 젊었을 적 지 애비랑 제일 똑같아. 할아버지 시작하시죠? 네. 저녁 준비할게요. 몸 좀 어때? 괜찮아? 내근 지시가 떨어진 건 자네 몸 때문이기도 해. 뭐 됐지도 않지만. 저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 직업 제일 못 같을 때가 언젠 줄 알아? 출근할 때. 마누라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야, 너 무슨 걱정이냐?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나 준우랑 같이 일한다. 그래? 언제부터? 조금 됐어. 야, 니들 인연도 정말 즐기다. 안식아, 만일 그때 너라면 그 줄 끊을 수 있었겠니? 언젠가 네가 물을 줄 알았다. 아니, 물어주길 바랬어. 난 끊어. 무슨 심각한 얘기들 하는데 내가 와도 몰라? 어, 형. 아니, 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야, 어떡해는. 또 며칠 더 보재. 참. 장태형이 이제 물 건너갔나 보다. 형 신조 있잖아. 산호에선 무릎 꿇어도 산 앞에선 무릎 못 꿇는다고. 진짜. 야, 완식아. 기분도 안 좋은데 음악 좀 틀어주라. 또 그 음악? 아, 진짜. 형 그 음악 안 지겨워? 뭐 마실 거 줄까? 그래, 콜라 좀 줘. 네. 너 무슨 일 있냐? 담배를 다시 피우고. 아니야, 일은 무슨. 엄마, 저기라! 무릎으로 끌어가 좀 하나만 저기라란 말이야. 에이. 아, 거기다가 이러고 있어. 그래, 형이야. 그대로에 그대로 갔다잖아. 참 가라! 아, 지구한가? 양천 소방서 구조대로 발령받은 한민욱입니다. 뭐야? 동훈형 관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냐?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예.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하루 빨리 근무 상황이 그러고 왔습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야, 저쪽에다. 박태원, 이거 좀 받아봐. 예. 예. 저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받으세요. 아니, 저 주십시오. 예. 예, 예. 어. 야, 임마, 신참. 그까지 깔아도 뭐 제대로 못 받는 자식아. 예? 우리 공주님이 어디 있지? 여기네. 아빠가 놀랬네. 여깄네. 아빠 깜짝 놀랬네. 우리 공주님 소원 뭐라고 빌 거야? 네 다음에 아빠한테 시집가게 해달라고 빌 거야. 그럼 아빠는? 아빠가 둘 다 데리고 살지 뭐. 둘 다 데리고 살지 뭐. 하이트피어잭이야. 지금 회식하고 있어.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야, 그만해라. 너희 앉아라. 너 어디 가서 노래 부른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 목 좀 떨리겠다. 나보다는 근데 네가 했잖아. 100% 낫다. 저기 있는 분이 저 끝에 있는 분께 갖다 드렸어요. 누구 말씀이신지? 방금 전까지 저기 계셨었는데? 저기 좌우지간에 이걸 내가 이렇게 살짝 받아가지고서 마셔도 되겠죠, 반장님? 난 이럴 때 정말 일할 맛나. 응? 나는 이럴 때 그냥 아 딸따! 그러니 술만 맛나는 거, 반장님! 정진아, 나 얘기 좀 하자. 예.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남을 돕는 거다 보니까 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돈 좀 못 벌면 어떠냐? 대통령이 몰라지고 최진실이 몰라지면 어때? 내 자식이 이 아빠 최고로 알고 이렇게 마음 나눠주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응? 너도 필요 없어. 난 이 맛에서 한다. 자, 잠 받아. 예, 반장님. 저 예린 씨도 한잔 하지? 어? 예. 자. 감사합니다. 저 건배 하시죠? 어? 자, 건배! 안전! 안전! 김대현님, 내가 김대현님 사랑하는 거 알죠? 야, 막 그만 마셔. 막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오랜만에 한잔하자. 오빠 양 보여드리는 거예요? 술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네. 즐겁게 보내세요. 먼저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또 봬요. 나도 한 대 줘라. 끊은 줄 아는데 그랬었지. 예린 씨, 참 좋은 여자 같더라.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제발 목숨 귀한 줄 알고 살아라. 난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죽고 나면 모두 희생자에 불과해, 인마. 너만 바라보고 산 할아버님 예린 씨. 생각이라도 해봤니? 오늘 즐거웠다. 그만 마시자. 태용 형이 보고 싶어 하더라. 야, 임준호. 넌 항상 이런 식이구나. 항상 네가 하는 것이 옳고 최선이고 항상 너만 생각하지. 네 놈의 그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알아? 네가 내 가슴에 상처를 알아, 이 새끼야? 너 오빠가 웬일이야? 날 다 찾아오고. 오빠,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예린 행복하게 해주는 거? 경기 구조대 김천일 대장의 영결식이 가족과 친지, 동료들의 우열 속에 오늘 오후 한국대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김 대장은 지난 8일 오후 경원 세라믹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 도중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려 불쌍해서 어쨌거나. 저것이 다 무엇이죠? 젊은 소방관이. 아이고, 죽으면 다 몰라. 어린 것을 데리고 어찌 살거나. 아이고, 산 사람만 불쌍하지. 오빠, 우리 좀 이따 노래하러 갈래? 안나 불안을 위하여! 위하여! 아, 좋다. 아, 정말 좋다. 맛있다, 소. 야, 이 장태가 뭐라 그랬냐, 어? 산 위에서는 물을 끓어도 산 밑에서는 물을 못 끓는다 그랬잖아. 맞다, 이! 야, 마시가, 네. 오늘 가게 있는 술 몽땅 다 갖고 와. 그냥 먹고 죽자. 아, 어, 그래, 오케이. 아, 다 갖고 와. 부쌍으로 갈까? 맛있다, 맛있어. 야, 오늘 끝까지 마셔. 아, 회식하다 말고 얼굴로 구조했냐? 술 얼마나 마신 거야? 자네가 잔 안 나쁘구나. 아이고, 그래서 기념으로 싸움 받기로 했어? 아유, 야, 그림 치사하게. 그런 술은 나랑 마시지 마. 그래, 한잔하자. 야, 어디 가? 딴 데 가서 마시자.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누나랑 한바탕 한 거지? 됐어. 술이나 마셨나. 아이고, 자식. 누가 소방관 안 될까봐. 아이, 술이나 마셔. 맛있다, 죽 때문에. 이제 안나 불어나도 결정 났고. 그래, 내가 뭐 네 입장 부르는 거 아니지만. 야, 좀 이쪽에 신경 좀 써라. 그게 뭐 쌍둥이보다 불구경이라니까. 어디서 불났어? 왜 여기 사거리 지하 카페요. 그래요?
그만 가자. 다들 내려갔는데. 만식아, 태영이 형 어떻게 보내니? 나는 태영이 형이 이렇게 못 보낸다. 못 보낸 말. 너무 미안해서 못 보내. 새끼, 내려가야 되니까. 태영이 형은 내 손으로 안나푸르라에 묻는다. 미안해요. 미안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전 아버지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저 오늘 그 친구랑 헤어지려고 해요. 참 좋은 여잔데. 저 때문에 그 친구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아저씨. 치우지 말라니까요. 여기요, 술 한 병 더 주세요. 그래, 잘났다 임준우. 내가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여기 확 다 부질러 버리려 그랬다. 왠 줄 알아? 그래야지 네가 꼼쩍하니까. 근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예린이 술 마셔서 잘해주는 건가? 그러면은 맨날 술 마셔야지. 오빠 힘들지? 사람들 구하느라. 나도 힘들어, 오빠 구하느라고. 오빠, 많이 무거웠어? 그래도 난 좋다.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말자.
무슨 말이야?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아. 왜? 강대원님이 오빠를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빠랑 함께 찍은 사진 봤어요. 지금 제 입장에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아무튼 예린 씨 말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빠가 갈 게 기다리고 있어. 여보세요? 바예린. 밖으로 나와. 강 선배님 사표 쓰셨대요. 뭐?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대원시럽의 화재로 인근 교통이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여의도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회... 네, 강현입니다. 강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괴로운가? 괴로워야지. 당신 누구야? 느껴봐. 도대체 당신 누구야? 까지 한 걸 보니까 대형 화재인가 봐요. 5급 상황이면 아 이거 끊임. 이야 이제 제대로 된 현장 한번 만나겠는데요? 예? 지금 선배님. 야 자식, 너 지금 무슨 영화 촬영하러 갔냐? 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분위기. 아, 그냥. 양천대, 현재 위치 확인받아. 알았다.
예리 씨. 예리 씨, 강현입니다. 넌 새끼야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지본부, 지본부 여기는 양천구조대. 현재 식당 좌측 창고에 고립 중. 폭기 좋은 바람, 폭기 좋은 바람. 지본부, 지본부 여기는 양천구조대. 현재 식당 좌측 창고에 고립 중. 식당 좌측 창고에 고립 중. 폭기 좋은 바람, 폭기 좋은 바람. 응답하라, 응답하라, 지본부 응답하라. 여기는 양천대, 여기는 양천대. 아무도 없어? 이런 건 응답해! 양천대, 양천대. 저 강현입니다. 뭐야? 강현! 양천대.
쪽으로 진입 중. 정확한 위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야, 이 새끼들 안 되냐! 강동! 이쪽이야, 이쪽! 하늘로 차려, 빼고! 강동입니다! 안에 무슨 하십니까? 옆에 화공약품 있어! 그러냐 해지. 지분부 여기는 양천 구조대. 철수 중 공격 창고에 폭발물이 있다. 근방에 있는 내원들 속히 철수하기 바란다. 반갑다, 강현. 강현!
준우가 갖고 있던 겁니다. 오빠는 늘 이런 식이에요. 어느새 다가갔다 싶으면 금세 가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젠 절 볼 수도 없겠네요.
준호는 예린 씨를 보고 있습니다. 예린 씨 눈으로요.